안녕하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찬양 막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1년 딴 데 갔다 와 보니까 우리 태훈 형제, 우리 용건 형제 다님 다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있으면 몰라요. 떨어져 있어봐야지. 너무 좋다. 그래서 막 그랬어요. 특히 저는 용건 형제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전 털이 많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영권 형제님 너무 좋고요. 요한 목사님도 좋아해요. 같은 이유입니다. 특히 영권 형제님은 길게 해서 좋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인데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저도 망설였는데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요. 오케이. 저희 계속해서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할 거예요. 강연 2번. 혹시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난 이거 2번이 없다. 굳이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예, 저만 보시면 돼요. 나만 보면 돼. 예,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대로 하시면 되고요. 있으시면 오늘이 당신의 럭키데이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를 하나님이 노아가 선택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은혜에 대한 얘기를 쫙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앞으로 또 할 거기 때문에 그거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제가 말했듯이 노아는 의롭고 흠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럼 나도 의롭고 흠없게 살아야지 막 하는데 실제로 요거를 설명해 주는 게 그 다음 라인에 바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흠없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가 의롭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의롭다. 제가 의롭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 이름에 의롭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의 앞글자에 이 뭐랄까 액센트를 줘서 이제 발음하시니까 제 뒷글자가 가진 그 웅대한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러니까 써니 그래서 그렇지만 선의예요. 의. 근데 의가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의로 거기다가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집이 사실 이게 이걸 정말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 동생 이름 혹시 뭔지 아세요? 정의예요, 정의. 네, 영어 이름은 저스티스예요. 네, 그래서 정의도 같은 의자를 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의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데 의로우면은 이제 옳고 그러다 그래서 이제 옳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맥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그걸 의롭다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는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나쁜 짓을 하면 그럼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되게 막 열심히 다니고 막 교회만 가면 막 방어 막 터지는 그런 분들 막 그리고 헌금도 막 하고 막 봉사도 엄청 잘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완전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은 막 거의 다 이런 사람들 직장에서도 막 신우회를 조직합니다. 그렇잖아요. 신우회를 막 조직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도 나는 막 업무가 내가 너무 많은데 신우회 만들었다고 점심시간에 내가 그나마 못하는 물을 해하려고 그러는데 나와서 신우회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직장에서 아까 말했듯이 막 개차반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을 보면은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는 가까운 것 같은데 뭐라 그래? 별로 이렇게 옳지는 않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님과 친하다고 의롭다 한다는 거는 너무 한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잘못 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렇게 그릇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그릇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방향성에 맞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갑이에요. 슈퍼갑. 킹 왕짱.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약간 번데기 표시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있고 인간이 있어요. 둘이 친해졌어요. 황냥냥냥냥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부터 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친해요. 그러면은 뭐 먹으러 가고 막 어디 놀러 갈까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이 정할까요? 내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죠. 그렇죠? 예. 네. 아마 돈은 이분이 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하나님 정도 되는데 나보고 돈 내라 그러겠어요? 네. 결제가 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분이 킹왕짝인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친밀함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그냥 네가 옳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하는 거는 그닥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눈을 얘기했죠. 또 얘기할 거긴 한데 뭐 옳은 일이라고 한번 쳐보죠. 옳은 일을 막 해요. 옳은 일을 합니다. 옳은 일을 막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 하면은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옳은 일을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딸이 어느 날 방을 막 청소했어요. 막 방을 청소합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냥 막 생각해보세요. 그냥 너무 뜬금없는 환상 상황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자녀는 청소를 안 하나요? 일을 막 갑자기 청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뭐 여러분도 자식이란 거 키워보셨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아이가 막 세계 평화를 위해 청소를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청소를 늘 하면 이유는 뭐가 꼭 있어요. 뭐 이거를 통해서 뭘 얻고 싶다든지 뭘 잘못했다든지 뭔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일이라고 그냥 옳은 일이 아니야. 그것을 받쳐주는 뭔가, 그러니까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 없이도 옳게 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뭔가는 정나라하게 얘기하면요 나의 욕망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정의화시키는, 정당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무조건 옳은 일 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대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에 핵심을 둬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그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방향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가까이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하나님의 일명 영광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이제 막 스며드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약간 공포영화 같긴 한데 막 우리한테 하나님의 본질이 막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막 채워져 나가요. 이거를 우리 업계에서 사자성어로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 성령 충만하면 막 여러분 막 방언 생각하고 있잖아요. 막 샬랄라 헬랄라 훌랄랄랄랄랄라 막 그런 거. 예? 그리고 막 예언하고 막 그러고 동쪽에서 귀인을 만날 것이다. 막 이런 거 하고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병이 막 낫고 뭐 그런 것도 뭐 성령 충만이 되면 일어나질 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근데 실제로 그거보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여기에 막 그런 거 없어요. 막 뭐라 그럴까? 막 화려한 거 없어요. 여러분 자비 좋아하십니까? 자비? 아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내가 돈 낸다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자비. 온유 좋아하십니까? 온유 좋아하세요? 온유 뭔지 모르세요? Warm milk. 대단하지 않아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에요, 여러분. 미국 시애틀 스탠드업 코미디언 협회에 등록돼 있어요. 그런 거 등록돼 있으셨나 몰라. 주민등록이나 돼 있으시지. 또 뭐가 있죠?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 좋아하십니까? 벌써 제가 이제 여러분은 저를 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 참음은 그냥 짧게 참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오래 참는 거, 와, 저는 줄 서서 밥 먹는데 막 인기 많은 맛집 가서 줄 서는 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막 골목 식당 같은 거 보면 막, 혹시 보셨어요? 저희 미국 집이, 저희 부모님 집이 미국 TV가 안 나와요. 한국 텔레비전만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맨날 한국 텔레비전만 보는데, 그래서 덕분에 제가 1년 내내 골목 식당을 그렇게 열심히 봤어요.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 없어서 제가 한국 텔레비전 못 보다가 미국에서 열심히 봤는데, 어쨌든 보면은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돈가스 집 하나 제주도로 간 거, 그거 아세요? 예, 볼 거 다 보시는군요.
그거 막 밤 10시 전날 밤 10시부터 막 다음 날 아침까지 주일 수잖아요. 이거 막 아,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하튼 오래 참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뭐 성령의 열매는 로또가 되거나 예언이 터지거나 하는 일이 막 다 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자비와 양선과 뭐 오래 참 막 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있던 겁니까? 왜냐하면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랑 너무너무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본질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별 수 없어요. 이게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사랑하면 닮아간다예요. 네. 여러분도 부부분들 보시면은 오래 살다 보면 막 닮아가시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 인간의 말투가 나오는 거 막 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저도 사실요 제 와이프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요즘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돌잖아요. 저는 예전에요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진짜로. 예, 왜냐면 미국은 일시적 보험이 너무 비싸고 병원 가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전 보험도 없었고 해서 병원을 진짜 하나도 안 갔는데 저희 와이프는 걸핏하면 병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아, 그렇게 병원을 뭐하러 열심히 가냐고. 그건 너무 막 부정적인 삶이다. 나처럼 긍정적으로 병원 막 그렇게 가지 말고 살아라.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병원을 긍정적으로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부정적으로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그러니까 병원 부정적으로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러더라고요. 저처럼 긍정적으로 병원 안 가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훅 간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와이프랑 애들을 미국에 놓고 왔어요. 이제 자유잖아요. 근데 제가요 얼마나 마스크를 잘 챙겨 다니는지 몰라요. 그 저도 제가 모르게 우리 와이프가 하는 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죠. 와이프 보고 있지? 보고 싶어. 사랑해.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닮아가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신 분들 중에 진짜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시거든요. 막 20년 넘게. 그분들은 알아요. 요한 목사님이 완전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저런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왜 저렇게 됐을까요? 저랑 친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저 모양이 된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예? 네? 그런 거예요. 제가 다 버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을 막 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사기치지 말아야지, 욕심내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그만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리스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헌금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써니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줘야지, 써니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줘야지, 요한 목사님, 아니 써니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줘야지. 다 중요해요. 이 부분이 특히 더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리스트 정해놓고 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 왜냐하면 이거 그냥 해놓으면은 우리에게 그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진짜 저와 여러분은요 단 한순간도 이런 것들을 정말 공익을 위해 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뭔가 드러내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정당화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뭔가 성취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거 다 심지어는 저도 이거 이 밤에 이게 뭐라고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 안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고 막 그런 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나랑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걸 해도 이게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여러분 뭔가 하는 거 안 하는 거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예, 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고 있는지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도대체 왜 이걸 열심히 하고 있지? 내가 도대체 왜 이걸 열심히 안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지? 말이 되나? 여하튼 이런 거를 하실 때 왜인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1일 계명이 와 예수님한테 누가 와서 물어봤잖아요.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밀함에서부터 이 나머지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의롭다 한다는 건요 여러분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의롭다는 거는요 하나님을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킹왕짱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가장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럼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박수치자는 얘기죠. 사회자가 좀 뻘쭘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잖아요? 네. 근데 실제 영광 돌린다는 건 뭐예요? 사실 별거 없어요. 영광 돌린다는 건요 하나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무게를 거기에다가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은 사랑을 덜 할지 몰라도 여러분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거기로 가 있잖아요. 그걸 영광 돌린다고 표현할 박수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게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무진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밀해져라, 하나님은 친밀해져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얘기해보면, 잘 보면은 뭐 여러 예가 엄청 많이 나오지만 창세기 예 하나만 들어보면은 그 에녹 있습니다. 에녹. 제가 에녹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굉장히 짧게 등장하는 사람인데 임팩트가 굉장히 있어요. 사실 에녹은 몇 절에 등장하냐 하면요 한 절, 두 절, 세 절, 네 절, 네 절 등장하거든요. 근데 찬송가에도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그거 아시죠?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그렇죠?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불러보시죠? 있으시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찬송가인지 몰라요. 여러분 에녹 얘기 5장이거든요. 창세기 5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몇 살에 낳았다고요? 65이요. 예수님 뭐죠? 에? 95? 아 65? 오케이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 너네 understand 해야 돼. Sorry.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300년 동안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다고 나와요. 성경에 나올 정도예요. 이 관계는 인증된 관계예요. 그죠? 공인 인증 관계.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뜨겁게 친밀했어요, 이 사람이. 자, 300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에 복을 더 받고, 물질에 복을 받고, 건강에 복을 받아서 막 자다 일어나면 식스팩이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막 로또가 막 당첨이 되고. 근데 우리 에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일어나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그동안 에녹은 다른 아들과 딸도 또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뭔 말이에요? 65세에 애 낳고요? 300년간 하나님과 뜨겁게 살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여기서는 죽었다고 표현 안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또 나와요. 깊은 관계를 살다가 이게 재밌어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라졌대요. 에? 뭐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그 다음이 더 웃겨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365년이나 살았으면 충분히 살지 않았냐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365년이면 오래 살지 않았나. 나도 지금 내 인생이 지겨운데.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969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아 무드셀라만 그냥 오래 살았나 보다. 앞에 야렛이라고 있어요. 야렛은 962년을 살고 죽었어요. 평균 연령이 900살 때예요. 근데 우리 에녹은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해서 365살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요단강 건너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녹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알아요. 여러분 가끔은 하나님 빨리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할 만큼 힘들 때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데려가가 진다고 한다면 오늘은 아니에요 라고 하겠죠. Not today.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건 열심히 막 근데 여기 보면은요 에녹이 거의 성경에 거의 최초에 등장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표현 왜냐면 아담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담 좀 현찬 사람 같지 않습니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면서 첫 번째 남자인데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공처가요. 그죠?
네, 그 와이프 얘기를 막 아, 저 공초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공초가는 저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친밀할수록 의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막 있는데 다 별거 없어요. 그러다가 그나마 긍정 캐릭터로 딱 등장하는 게 에녹인데 65세에 애 낳고 300년도 하나님과 뜨겁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사라진 사람. 그러니까 그나마 좋게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다시 말하지만 의롭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에녹에게서도 볼 수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다. 뭐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엄청. 요셉 얘기해볼까요? 요셉 우리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요셉 보면은 막 우리 저는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시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넌 중고나라에 가래야 이거잖아요. 예? 아, 막 팔려가래라는 거 아니에요? 수출품. 그죠? 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얘는. 얘는 맨날 막 지가 뭘 결정해서 어디 간 적이 없어요. 결정한 게 있다면 잘난 척한 거 있고, 형들 찾아간 거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요셉도 훅 갔죠. 그잖아요. 막 그래요, 어떻게. 근데 요셉이 삶에 막 뭔가 고통을 다 당하는데, 한 표현이 계속 나와요. 뭐냐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했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야, 되게 착한 행동을 했다고 뭐 이쁘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대신에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님이 걔를 이쁘게 봤다 해요. 이유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되게 하나님하고 친밀했다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요, 친밀하다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죄인은 뭘까요? 죄인. 의롭다의 반대, 뭐 그르다 혹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한테 거리가 어떤 사람이요? 먼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좀 더 나가서 하나님한테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요, 하나님한테서 가장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나타나는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하고 친밀한 분이 가장 멀리 가게 되고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대신 하나님한테 가장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자리 바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의로움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것이 성경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와 있어요. 아담도 그 에덴 동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 친구들 막 뛰어다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얘네 뛰어 아담이 뭐 착한 일을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잖아요. 별로 도드라지게 착한 일 한 게 막 부르동물을 돕는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대신에 거기에는 선하고 좋은 것만 있었대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아담이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과 어떻기 때문이에요? 친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옳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거기에서 이 선행이 쫓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게 창세기 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노아가 막 배 위에 떠다니는, 막 물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노아의 배가. 예, 그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언제 끝나지?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나요. 8장 1절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배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 가축을 뭐라고 써있죠? 기억하셨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홍수 내리게 하고 우리 노아 보고 배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네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기억한 거잖아요. 어? 잠깐만, 뭔가 내가 있는데? 뭐가 이렇게 찜찜하지? 맞다. 내가 걔 거기 배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놨구나 라고 기억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은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다. 내가 걔가 뭔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다 그랬었나? 뭐였지? 막 우리는 막 기도원에서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맞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의미, 사실 보면요 이런 의미,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몇 개 더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2장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어서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그런데 아 맞다 쟤네 노예 생활하고 있었지 막 이거죠 이거 어쩐지 내가 뭔가 찜찜한 게 그거였구나 이거잖아요 완전히 까먹고 있다 완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또 있죠 6장 5절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까먹고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슬슬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면 까먹겠어요? 하면 안 까먹겠죠, 그죠? 근데 기억한다는 게요 어떤 의미냐 하면 기억한다는 거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하는 거요 그때부터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이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쫙 바꿔서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막 집중하고 그게 포커스가 되어지고 그걸 이제 기억한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뭔가 집중하고 포커스가 되어지고 이거 중요합니다. 집중하고 포커스가 되어지고 기억한다. 근데 이게 하나의 기억이라는 게 성경에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입니다. 너희는 언제나 이날을 기억하며 이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기억한다와 기념한다는 같은 이야기예요. 이날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날은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이집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데 죽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를 전부 다 죽일 때 양의 피를 문에 발라놨을 때 그 죽음의 그 죽음이 비껴가는 것을 얘기했죠.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나온 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잖아요. 뭐 유월절 있고 막 초막절 있고 막 칠칠절 있고 막 유월절 있고 막 칠칠절 있고 초막절 있고 그러잖아요. 절기는 있어야 되는 거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절기에 맞게 헌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업계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많이 해놔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절기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하나님은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등장할 때마다 자기소개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꺼낸 하나님이다 굉장히 막 스웨그가 있어요 이분이 막 자기 막 자기 잘났다는 얘기를 엄청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막 맨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난 너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이다 왜 이거 얘기합니까?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신앙이라는 건요 그래서 3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신앙의 3단계 따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현재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저는 현재에 있죠. 나는 여기에 현재에 있어요. 이게 나예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요. 딱 이 머리 가슴 배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신앙은 먼저 과거부터 출발합니다. 과거를 어떻게 해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살 때는 언제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한 하나님이셨지 하고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재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현재 뭐가 발생할까요? 그러면 감사라는 걸 하게 돼요. 기억을 하면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라는 걸 해요. 우리 업계에서 자주 쓰는 말이 여러분한테 감사하라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맨날 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비슷하냐면 그럼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 되지? 잘생겨지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요? 어렵잖아요. 이건 감이 안 와요? 살 빼십시오. 봐요.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가 있어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감사지 그냥 감사를 하는 건 그냥 억지자.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억지로 감사한 거 많지 않으십니까? 저도 되게 많거든요. 굳이 막 리스트를 짜가지고. 근데 감사라는 것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를 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그럼 뭐 생겨요? 감사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감사하라는 시편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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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일을 하셨지 감사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 이렇게 하셨지 감사해, 야 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지 감사해 하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있지만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감사. 그래서 현재에서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미래를 보면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데 신뢰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신뢰.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요 신뢰가 안 돼요. 내가 지금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신뢰는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래, 과거를 들여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일하셨지, 어우 너무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앞으로 신뢰하겠어.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걸 반복이에요, 반복. 맨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평소 컨디션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거를 들여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 기억이 납니까? 아니죠. 막 힘든 일만 떠오르잖아요. 안 됐던 일들 막 떠올라요. 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럼 현재 뭐가 돼요? 현재 염려가 돼요. 현재 염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불확실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 신뢰 안에 불신이 되는 거죠. 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이 흐름 있는 거예요. 되돌아봤는서 하나님이 하신 선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면 내 상황에 감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되돌아보면서 뭐예요? 불안해요. 되돌아보니까 안 됐던 일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너 믿어라, 믿어라의 반대가 믿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의 두려움.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하고 있으니까 우린 열심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아 불안해하다. 불안해하면 어떻게 해요? 염려돼요. 염려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제 명설교를 들으셔야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과거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셨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감사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요크리를 이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 우린 이거 열심히 하다가 여기 와야 일요일 아침에 와야 정신 차리고 또 이걸로 가는 거예요. 잠시. 왜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 되면 다 까먹거든요. 그럼 다시 또 이렇게 가다 월화 정도까지 또 가다가 수요일쯤에 다시 여기 일로 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다가 다시 일요일에 와서 또 이렇게 막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성경을 봐도 똑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은 막 광야를 막 그냥 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염려해요. 그럼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눈을 좀 착착 좀 해라. 하나님 뻥 해가지고 뻥 따고 딱 해요. 그러면 뭐 하나님 선하시다. 그리고 이렇게 이 친구들이요 홍해 건너죠. 홍해 기억나세요? 홍해를 쫙 건넙니다. 홍해 건너는 거 진짜 재밌어요. 긴 이야기지만 줄여서 하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홍해 앞에는 홍해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누가 와요? 이집트 병사들이 막 오잖아요.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병사들을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그 사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해가지고 막대기 쫙 해가지고 쫙 건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14장인데 그리고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두렵다는 표현을 써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벌써 이집트 군사 다 죽었어요. 그래도 두렵다 그래요. 똑같이 두려워요. 건너기 전이 두렵고 건너 후가 두려워요. 근데 뭐가 달라진지, 똑같이 두려운데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져요. 그전에는요 이집트 병사들이 두렵다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14장에 나와요. 근데 건너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과 모세가 두려워했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똑같은 두려움이지만 다른 두려움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요 그건 그냥 두려움이라고 안 하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경외라고 표현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양반은 도대체 걷잡을 수가 없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분이 내 편이네, 이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똑같이 걷잡을 수 없는 뭔가가 있는데 이게 내 편인지 적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럼 뭐가, 그땐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요. 이거 계속 하는데 하나님한테 뽕 합니까? 이거 다시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불러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요. 뭐예요? 이런 일을 해 주셨네, 감사하네, 이제 신뢰할 수 있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기억한다는 게 그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뒤를 이제 과거를 보면서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선한 일 중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기억해야 될 거. 그건 뭐냐? 십자가요. 십자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여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예배드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너희들은 모여서 이렇게 코털난 사람이나 눈썹 짙은 사람이 나와서 찬양인들을 하는 거를 따라 부르다가 영화 같은 거 보여주면은 그거 보고 좋아하다가 그래도 마음 찡한 것 좀 듣고서는 그러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집에 가라, 아 가기 전에 소그룹도 좀 하고 가면 좋다, 예수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하나 하라고 한 거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는 거예요. 왜요? 뭐 하라고?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모여서 모일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일 때마다 그 악착같이 해야 돼.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십자가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맨날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이쪽 업계 관계자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여러분한테 귀에 때려박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좀 다시 실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가장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할 수 있어요. 이 레파토리가 십자가의 근거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죽어라 모여가지고 그냥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냥 십자가를 기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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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도 십자가를 잘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어떤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런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가장 바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일, 그런 하루,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을, 이전의 삶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기억하고 오늘의 삶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여러 다른 상황 중에, 삶의 상황 중에 있는 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그 삶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피의 흔적이, 그 피 묻은 손이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고 새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나 다음 주에 안 모이게 된다면, 물론 제가 바라고 기도하겠지만, 그러면 미리 연락을, 안 모일 것 같지는 않지만요, 네,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한 저녁 되세요. 네.